예, 공양 많이 쓰셨어요? 오전에 열애 명호품 했었고, 지금 오후 시간에는 사정세품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열애 명호품 부처님의 삼업 중에서 신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모든 중생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모습, 그들이 원하는 그 완벽한 모습들을 동시에 각각 다볼수 있게끔 이렇게 놔두시는 분이다. 이게 신통, 우리 보면 신통이지만 사실은 불법 비로자나 부처님 형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가능하시고 그런 것이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그런 거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신심 나게 하고, 아, 진짜로 부처님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지금 오후 시간에는 그 사성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사성제품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대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죠. 근데 이게 불교의 기본 교리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성제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성제는 어떤 건가요? 고진멸도 하면서, 그죠? 뭐 고성제,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고성제, 그다음에 집성제, 그다음에 뭐 멸성제, 그다음에 마지막에 도성제는 8정도를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게 되면 사바세계에서 이 사성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고진멸도 이걸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명호 역시 사성제에 대한 설법들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아침에는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뭔가요? 중생들이 알아듣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설법이거든요. 이 부처님의 설법은 모든 중생들이 다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들한테 맞게끔 얘기하다 보니까 다 똑같이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신다고요. 같은 말씀이신데도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씀을 하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동시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지,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걸다 우리 인간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한테 고통스럽다.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불자님들이 뭐한 2천 명 뭐 이렇게 여러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다 느끼는 고통들이 다 똑같지가 않을 거라고요. 전부 다 다른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맞게끔 거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고진멸도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다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 말고 천상 세계도 있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죠? 아까 아침에 열애 명호 중에서 한뭐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10대 이 명호에 대한 얘기들은 저희 안 나오기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중에 뭐가 있나요? 천인사 있잖아요. 하늘과 인간한테 스승이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뭔가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스승뿐만 아니고 뭔가요? 천상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들도 다 이끌어주고 하는 분이시거든요. 부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스승인 게 아니라 이 우주 모든 세계에 있는 그런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윤회 속에 있는 중생들한테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스승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만 설법하고 계시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맞게 고진멸도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고진멸도를 그 천상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다르게 설명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다 다르기 때문에 고진멸도가 다 근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제에 대한 설법도 무궁무진하게 부처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여기다 이제 그런 사상제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놓는 품이 바로 이 사성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게 되게 간단하다. 뭐냐면 사성제라는 네 가지 진리로서 이 세계를 전부 다 표현을 하셨어요. 하시다 보니까 대경에 나와 경문에 이런 내용이다. 가섭존자가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게 사실
얼마나 많으신 건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그러거든요. 왜그 많은 말씀 중인데 그게 조금 네 가지로만밖에 얘기를 안 하셨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죠? 부처님이 나뭇가지를 이파리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잖아요. 잡으시고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이파리를 손으로 잡은 이파리가 많으냐? 아니면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잎사귀들이 많은 잎사귀와 낙엽들이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연히 가섭이 뭐라고 가섭 존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히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셀수 없을 것 많습니다. 사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지금 잡고 있는 그 이파리 하나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적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 내가 여태까지 설법한 건요 이파리만큼이다 얘기예요. 사실은 이 진리를 내가 설법하지 못한 내용들이 이 진리의 세계는 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위파리만큼이나 무궁무진한 세계인데 그중에 그걸 내가 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요 간단한 나뭇잎파리 하나만큼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네 가지 속에 모든 사실은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로 요걸 표현해 놨지만 왜 여기 조금 얘기했나 이게 아니고 거기에 다 함축적으로 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법문하는 게 무궁무진하게 되게 많은 게 이제 부처님의 또한 구업에 이렇게 우수 뭐 이렇게 위대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요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뭐 다른 요번에 다른 저희 송화가 말사에서 뭐 불교 대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경전반을 하는데 이게 화엄경하고 다른 경전이에요. 뭐 다른 경전 그냥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걸 보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갑자기 요 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완벽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완벽하시고 이 세상 거에서 모든 걸 아신 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대답하기를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아시고 예, 그다음에 모든 걸다 아시고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분 맞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밀린다 왕이 얘기하기를 믿어지지 않는다.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왜 계율을 정할 때 한꺼번에 다 얘기 안 해주고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냐? 왜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 얘기하고 또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 계율을 또 얘기하고 왜 계율을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 안 해주고 뒤에 나중에 뭔 일일스라도한테 얘기해 준건그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사건이 터졌을 때왜 부처님이 아시고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 되는데 무슨 전지하시냐? 전지하시다면 그럴 수가 없다. 이미 다 알고 있다면 그때 한꺼번에 다 얘기하셔야지. 그 얘기 안할 때는 몰랐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걸 아신 분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나가세나 존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사성제 얘기하면서도 의사의 얘기를 들고 예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요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되게 이 세상에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치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재의 효능과 병들을 알고 있는 의사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의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아, 그런 의사가 있을 수도 있죠. 유능한 의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의사는 아직 이 중생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는 어디야? 뭐지? 이게 위장이 좀 아파서 왔는데 이 환자한테는 병이 머리도 아플 병도 있고 어디도 아플 병들이 있다고 치자. 이 의사가 되게 유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는 어디 아플 거고 어디 아프고 다 안다고 알아서 모든 약을 다 처방해서 머리 아직 아프지도 않은데 머리 아픈 약도 처방하고 전부 다 처방해 준다고 한다면 그 약을 먹으면 그 사람이 낫겠느냐? 오히려 더 병난전에 아닙니다. 뭐냐면 그때 다 알고는 있지만. 그 병이 났을 때, 딱그 병이 났을 때 어떻게 져요? 그때 거기에 딱 맞는 약만 처방합니다. 부처님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부처님도 뭐냐면 다 알고 계시지만 중생들이 어떤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는 아직 그게 아직 병이 난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날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내리시지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게 몰라서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관심사가 없는데 대표 보세요. 관심사가 없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뭐가 되죠? 귀에 안 들어와요. 대부분 귀에 안 들어오고 그거 다 잊어버려 버리죠. 그 상황 됐을 때 우리는 그 처방전을 다 잊어버려서 못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기후를 그때그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몰라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병이 아직 안 나왔을 때는 낫지 않아서 처방전을 안 놔야 되신다. 다 알고는 알고 있지만 이런 병도 있고 저런 병도 있다는 건 다 알지만 거기에 대한 처방전은 병이 있을 때 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병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약을 주는 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차제차제 일 있을 때마다 기율도 정하고 설법도 하셨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몰라서 그랬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건 마찬가지로 보여요. 여기 사성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그 중생들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한테 딱 맞는 내용으로 이 사성제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딱 와닿고 본인한테 이게 약이 돼서 이렇게 수행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천상세계까지 세계가 무궁무진한 무궁무진한 이런 중생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생들한테 가장 맞는 설법들을 하셨기 때문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수없이 법문이 나오는 아까 아침에 얘기했을 때 열애명호가 수없이 많은 것처럼 사성제에 대한 얘기도 수없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 이름들만 나올 거예요. 한번 경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름들만 막 나올 거예요. 뭐 여기에서는 고성제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라고 이름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그 근기에 맞춰 가지고 얘기하는 설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끔씩 부처님을 우리가 비유로 들 때 뭐를 비유로 만드냐면 가장 위대하신 의사 유능한 의사로 이렇게 많이 비유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기 의사에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 사성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가장 잘 사성제를 설명할 때 가장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이해도 되게 쉽고 이렇습니다. 의사가 되게 유능한 의사가 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환자가 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지금 왜 얼만큼 아프고 뭐가 어떻게 지금 잘못돼 있고 지금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 유능한 의사는 지금 있는 그 상태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진단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죠? 원인을 찾습니다. 이 병이 어떻게 돼서 왔는지를 정확히 또 판단을 해야 처방전을 내려줄 수 있잖아요. 처방전을 낼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사가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은 어디까지 낫게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사가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이거를 이 약을 쓰고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 완벽하게 다 고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사람 회복시킬 수 있다거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처방전이에요. 그러면 이 병을 여기까지 고치기 위해서 뭔가요? 약을 어떻게 어떤 약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 처방전이거든요. 똑같아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신 게 그거거든요. 이 의사가 이 세상을 판단한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일단은 이 세상이 지금 있는 상태 지금 현 상황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보시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고성제예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해의 바다다. 다 고통의 세계에 살고 있다. 지금 그 상태가 이 병이 짙어진 상태를 우리는 고성제라고 해요. 고제다. 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고라고 얘기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고성제를 또 다른 이름으로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이따 볼 거고 일단은 이 세상을 부처님께서 진단 내리시기를 이 세상에 병 들었는데 이 병은 병의 지금 상태는 고다 이렇게 하신 게 고성제예요. 그 다음에 뭔가요? 이거를 그럼 이 병이 왜 생겼는지 부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꿰뚫어 보니까 뭐예요? 그걸 집성제다. 애욕과 탐욕과 성냄과 이런 것들, 자기 욕망과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더라.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근원이에요. 이 근원부터 깎아내야, 쓸어내야만 이 병이 병을 치료하더라도 근본을 잘라내야만 이 병이 제대로 그대로지. 병의 근원은 그대로 놔두고 병만 치료해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꿰뚫어 보는 게 바로 뭐예요? 집성제예요. 이게 생겨나게 된 원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멸성제예요. 이 열반의 세계죠. 이 고의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수행을 통해서 이 고통의 세계를 다 마무리하게 되면 다 이걸 해소하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바로 멸성제예요. 그게 바로 완쾌가 된 상태. 우리가 병들어 있는 중생들이 완벽하게 이 병을 낫게 되면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멸성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열반의 세계죠. 열반의 세계.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목표점이에요. 다 열반의 세계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부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멸성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에 뭐예요? 처방전을 내려야죠. 그럼 이 멸성제를 가기 위해서, 열반 세계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을 치료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처방이 바로 뭐예요? 네, 도성제예요. 거기 가는 길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는 처방전이 도성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진멸도가 다 성스러운 진리고 다 그렇습니다. 고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고, 집에 대한 것도 그렇고, 멸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는 뭐가 되게 우리한테 되게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건 뭐냐면 수행이잖아요. 도성제. 도성제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처방을 잘하고 뭐 그리고 나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다 의사 그렇게 해줬다 하더라도 처방이 잘못돼서 약을 안 먹게 되면, 약을 안 먹으면 그 병은 낫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부처님께서 처방전 내려주신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건 고성제, 십성제, 여성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 그것도 되게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건 뭐예요? 수행, 맞아요. 도성제에 대한 얘기들, 그죠? 팔정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계정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은 도성제에 대부분 다 있죠. 이게 요 의사의 비유를 의사의 처방전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같이 지게 돼 있는 게 바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이 이 사성제에 대한 얘기들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놨을 뿐이에요.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뭐 어느 경전이든지 전부 어떤 경이든지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불법은요. 다 이 사성제를 이 도성제 여기하고 이 앞에 애들을 다 설명하는 것과 도성제를 설명하는 것, 이 사성제를 설명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무궁무진한 법문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중에 조금밖에 오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무궁무진하게 그런 말씀들을 많고 이 진리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익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한테 딱 맞는 그런 처방전들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 되죠. 뭐 아직 우리가 인간 세계, 이 욕계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마치 저 천상 세계에 욕을 다 끊어버린 욕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이욕계 뭐 그런 쪽이 그런 천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행법을 따라서 아무리 해봐야 우리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단계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 속엔 다 부처님이 불성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수행법이든지 뭐가 없어요? 예, 사실은 우열이 없고 귀천이 없어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데에서 나한테 맞는 수행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 있고 열반의 세계로 다 이룰 수 있어요. 어떤 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법은 더 귀중하고 어떤 법은 천창고 하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의 법들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수행 단계에서 이게 뭐 좀 난 잘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부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실천에 옮기고 이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나는 누구는 저거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되게 뭐 기죽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죽는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서가 내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조금씩 수행의 단계를 앞서갈 때 조금씩 전진해갈 때 이게 이제 열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취득할 수 있다. 아침에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부처님께서 놔두시지만 그 좋아하는 모습이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통해서 이제 결국은 본인이 그 부처님 원래 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사실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그래도 그런 목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이제 깨달음의 세계에 다 이룰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나는 가끔씩 그래요. 다음 생에나 할까?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런 것들은 예, 저 뭐지? 가끔씩 보면요. 이게 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도 또 문제점들이 생기고 공부를 너무 안 해도 또 문제점들이 생기고 막 다 그래요. 우스갯소리 조금 해보면 저희 강원 다닐 때 있잖아요. 막 이제 출가했어요. 출가해가지고
이제 강원에 들어온 지 머리 깎은 지한 1,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때 저희 때는 유행했었어요. 저녁에 보면 다 공부를 하고 저녁에 삼경 종을 치면 자야 되잖아요. 자는 시간에 1시간 정도는 윗반되면 여유가 있어요. 이게 좀 자유롭게 절하고 싶은 사람 절하고 참선하고 싶은 사람 참선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막 처음에 나는 깨닫기 위해서 왔다. 나 부처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막 갈망들이 되게 높아요. 빨리 공부를 빨리 해가지고 내가 빨리 부처가 돼야지. 그런데 조금 해보니까 막 신심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참선하는 게 되게 재밌어져가지고 내가 뭐야 그이 금방 어떻게 될것 같은 막 이런 착각도 막 생기고 그래요. 금방 내가 될것 같아요. 막 공부 좀 하다 보니까 막 신심 나고 그 나가요. 밤에 살짝 나가가지고 1시간씩 앉아요. 근데 어느 스님이 그러대요. 그런데 앉았다가 너무 겁났대요. 겁나서 얼른 뭐 할까 봐 겁냈냐면요, 성불 할까 봐 겁냈대.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아직도 나 성불하면 아무것도 없다는데 어떡하지? 나 이렇게 앉았다가 내가 성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갔대. 근데 이제 그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진짜 저희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갑자기 겁나지는 거예요. 갑자기 성불하는 게 겁나는 거야. 뭐 보면 성불하면 뭐 아무 재미도 없고 무자비하고 뭐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글이 나와 있는 대로만 내가 이해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아직 공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도 들기 때문에 성불하게 계속 앉았었으면 그때 성불했으면 좋은데 그죠? 그때 떼놓쳐 가지고 아직 성불 못 하고 계신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앉지 뭐라고 나왔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공부하다 보면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아직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만큼의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상이에요. 어떤 상이고 어떤 이해죠, 견해죠. 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것들을 내 식도로 해석한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될까 겁난 거. 그렇게 됐을 땐 또, 아, 이게 그렇다는데 겁이 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원래 믿음은 그러면 그러는 게 아닌데, 그죠? 그리고 저희가 강원 사는 때이 얘기는 저번에 강원 졸업할 때 정도 돼가지고 저게 그때 막 선방 가는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뭐 요즘에는 잘안 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막 선방 안 가면 막 학은 기다운데 스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저희 막다 선방 간다고 안갈 건데도 막 간다고 떠들고 다니고 이랬어요. 뭐 그래야 막 상근기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랬을 거예요. 나는 선방 갈 거야 막다 그러고 그랬는데. 저희 졸업할 때 돼가지고요. 이렇게 4년 졸업할 때 돼서 마지막 방학 때 도반하고 저하고 둘이 우리 선방을 한번 가야 되겠는데 한번 선방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 좀 한번 가자. 이제 송광사에 있는 선방은 우리가 맨날 봤으니까 그렇고 요새 초심자들이 많이 간다는데 용화사 한번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인천 용화사 그때 많이 해서 인천 용화사를 찾아간다고 갔어요. 둘이서 이제 만행 비슷해가지고 둘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중간에 어느 노보살님하고 그 따님인 것 같아요. 한 따님도 한 40대였던 것 같은데 노보살님이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강원 졸업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불자님이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도반 스님이 그때 금강경을 되게 읽기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그 보살, 아, 스님들은 어디서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그 보살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살님, 금강경 읽으세요. 금강경 읽으시면, 금강경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금강경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되게 난처해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좀 우왕, 막 그러고, 아, 꼭 읽으세요. 읽어보셨어요? 아, 아니요. 뭐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근데 옆에 그 따님이 있었잖아요. 따님이 가만히 있다가, 스님, 저희 엄마 성당 다니세요. 성당 다니세요. 이런 그러니까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도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 듣고 아 성당 다니셔도 괜찮아요. 금강경 꼭 한번 해보세요. 금강경 좋아요. 금강경 읽으세요. 그랬더니 따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한테 스님 출가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거짓말 못 하잖아요. 예, 저희 5년 됐습니다. 지금 이제 4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신부님들도 그러세요. 막 초보일 때 뭐라 얘기한 거예요?
내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좋으니까 막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막 그런 우리 신부님 처음엔 그러세요. 근데 나중에 좀 익으시면 안 그러는데 스님 법나 얼마 안 되신 줄 알았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식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무 얘기도 못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좋은 거 내가 좋은 것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그런 것들이 보면 그 수준에 맞게끔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이라든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막 4년 정도 됐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에 우리가 심취했고 막 이럴 때기 때문에 이게 전문고처럼 해서 고장태백이 이해를 못했어요. 다른 종교나 뭐 이런 것까지도 배려하고 아니면 다른 종교의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없고 그리고 내가 본 게 전부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 그걸 뭐 꼭 당신의 종교를 바꾸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들한테는 되게 불쾌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요즘에는 뭐 이렇게 다종교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타종교를 뭐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 종교라는 게 사실은 뭐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나름대로 그 몇천 년을 이어오면서 종교로서의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그걸 비교해서 하는 뭐 연구하는 학도 많이 생기잖아요. 비교 종교학 이런 거 많이 생기는데 비교 종교학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다 종교는 다 인류를 위해서 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을 가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지만 가는 방법이나 이런 건 분명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자기가 익숙해진 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내게 좋으면 내 걸 되게 귀중하게 여기는 만큼 남의 것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굳이 또 이게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데 우리가 하는 것들을 굳이 다른 종교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종교, 이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만 이해해가지고 제대로만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인류를 위한 거고 모든 중생 다 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 만약에 오셔가지고 이 사성제품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막이나 이런 그 저기 서양이나 이런 쪽에 가셔서 만약에 이 사성제를 설명하실 때는 거기에 맞게끔 하실 거예요. 그쪽에 우리한테 얘기한 거하고 다르게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법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진리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법이 진짜 진리라면 진리는 종교에 구애받으면 안 되죠. 어느 종교에 있다고 해서 진리고 어느 종교의 사람이 그 얘기한다 해서 진리가 아니라면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라는 건 어떤 종교라는 나벨을 붙일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죠. 원래 진열을 찾아서 가는 거고 진리를 찾아서 우리는 그 부처님의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한번 볼게요. 어쨌건 오늘 사성제품이니까 이 경전에서 사성제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상관이 없죠. 참고로 얘기하는데 무비스님이 편해진 문고판 지금 화엄경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읽은 것도 예, 이건 밝혀드려야 될 거예요. 무비스님 화엄경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때 문수사리 보살 마사리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고성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에서 혹은 죄라 하며 죄라 한다고 그래요. 이 고성제를 죄라고 표현한다네. 죄라고도 하며 혹은 핍박이라고 하며 혹은 변이라 하며 혹은 반연이라 하며 혹은 취라 하며 혹은 자라 하며 혹은 의근이라 하며 혹은 허광이라 하며 혹은 웅창철 하며 혹은 우부행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얘기했어요. 고성제지만 고성제 이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고성제를 핍박이라고 얘기했어요. 핍박. 핍박받는 거 있잖아요. 핍박. 뭔가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뭐냐면 뭔가를 이루기를 되게 원하고 뭔가가 내가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사람 하늘을 날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고 싶다 여보세요. 하늘을 날고 싶은 게 내 욕망이에요. 내 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인간은 날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날 수는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날 수 없어요. 이게 뭔가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내가 이룰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이거 이분들한테는 고성제가 뭐냐면 핍박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욕망이 많고 뭐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는 분들한테는 고성제를 뭐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하면 핍박이니라 이렇게 핍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변이라고 얘기하니 변이라고 이 고성제를 변이라고 부처님께서는 고성제를 변이라고도 이름하신다. 이 사바세계에서 변이라고 이름한 데 있어요. 변이라는 건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해서 다르게 바뀐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걸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내가 영원하기를 꿈꿔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가지게 되면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 항상 이게 계속 있길 바라고 뭐 이런데. 근데 불행하게도 뭔가요? 이제 부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무상하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내가 이걸 되게 아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낡아졌고 쓰다 보니까 변해지고 부서지고 이런다고요. 이 변이 되죠. 계속 바뀌고 있어요. 순간순간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공사상 무상을 얘기한 그 사상인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뭐예요? 영원하기를 꿈꿔요.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면 그래서 그러게 변이다 이렇게 변화되는 게 고예요. 이 변이 계속 변이되고 있잖아요. 이 변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 변이 되고 있는 게 이분들한테 고통이 되죠. 그러니까 고성제 이름이 어디에서는 변이라고도 이름한다. 그다음에 가시 자차를 써가지고 가시 마치 가시가 찔려 있으면 빼내지 않으면 계속 아프잖아요. 이것처럼 뭔가가 나한테 가슴에 응어리 가져가지고 이것들이 안 빠지고 계속 울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경우 이게 이런 사람한테는 가시의 표현을 하죠. 그대가 지금 지금 가시가 박힌 것과 같다. 이 세상이 뭐냐면 내 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바라는 이런 것들이 응어리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마치 가시가 몸속에 박혀 있는 것처럼 딱 이게 내 마음속에 참여하고 있네 차지하고 있는 이상은 항상 이 세상이 힘들고 그렇죠. 이런 상태를 비유할 때는 고성제를 자라고 얘기했어요. 가시의 비유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허광이다. 아까 이거는 같은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다 그런 것들. 이게 헛된 것들이죠. 헛되다고 하는 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해서는 허광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옹장처다, 옹창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뭐죠? 우리가 뭐가 생긴 거 있죠? 여기 창이 생긴 거 있잖아요. 뭐 고름 이렇게 해가지고 옹장처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아픈 자리를 다시 쓰려면 어때요? 뭐가 났을 때 다시 자기가 이렇게 스치면 엄청 더 아프잖아요. 이미 곪아 있는 데를 만져보세요. 엄청 아프잖아요. 그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옹장처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것처럼 사바세계에서 고성제에 대해서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 열 가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이렇게 고성제도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고집성제의 10종에 대한 고집성제에 대한 얘기다. 그다음에 집성제라고 했잖아요. 집성제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모든 불자들이여 고집성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에서 혹은 개박이라 하며 혹은 멸계라 하며 혹은 애착이라 하며 혹은 망각념이라 하며 혹은 취입이라 하며 혹은 결정이라 하며 혹은 망이라 하며 혹은 희론이라 하며 혹은 수행이라 하며 혹은 전도군이라 하느니라. 여기 수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수행생활하는 그 수행 아니에요? 따를 숫자에다가 행자예요. 그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이거든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자기 욕망에 따라가고 하는 것들이 수행이에요. 여기서 따를 숫자예요. 혹시 지금 한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바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요. 어쨌건 이 집성제를 보라는 그러면 이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어디 있냐? 봤더니 뭐예요? 첫 번째 개박이에요. 개박이라는 건 뭐예요? 묶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건 우리는 묶여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탐진치 이런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고성제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어떤 중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박에서 개박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업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사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일들 있잖아요. 경험에서 익힌 지식 이런 것들, 그리고 내 고정관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묶어버려요. 그럼 제대로 보수 보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럴 때는 집성제를 보라요. 개박 때문에 그렇다. 개박 묶여 있다. 왜 묶여 있어요? 우리 업이나 이런 것들 묶여 있으면 절대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모든 일들이 그 업대로 빠지게 되고 뭐 이러죠. 저희 행자 때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절집에 오면은 밖에서 다 다르게 살잖아요. 이것저것 다 다르게 하고 뭐 이렇게 전부 살아왔던 환경도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일을 해결할 때도 우선순위가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이 다 달랐기 때문에 사람마다 행동 양식이 다 틀려요. 그러면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요. 이제 화장실이 아니에요. 우리 뭔가요? 그 세면장 청소를 하더라도요. 그 저희 행사 때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행사 때 갔는데 뭐냐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행자실에 매뉴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매뉴얼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자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를 청소하는데 제일 먼저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솔질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뭐야? 가루에 뭐 그 다음에 뭐를 닦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거꾸로 하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안 했다고 막 그러고 막 그것 때문에 참회받고 막 이랬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이거 왜 좀 이걸 먼저 하면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뭐 근데 그건 고집 있잖아요. 나는 이걸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생각한다는 고집이 있으면 또 자기 고집대로 해요. 저기 시킨 대로 하면 될 건데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또 시킨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면 내둬야 되는데 또 시킨 대로 한다고 또 뭐라고 해요. 지금 막 출가해서 처음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들이 되게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절집에 딱 들어갔을 때 매뉴얼들이 있는데 이 매뉴얼은요 사실은 그 많은 행자님들이 하면서 자기들끼리 익숙해진 가장 편한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괜찮아요. 그냥 시키면 대로 하다 보면 괜찮은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빨리 하는 게 이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자기 고집대로 막 하다가 맨날 참여받고 막 이러는데 참여해주면 막 이런 동네가 어디 있어 뭐 이거 막 다 뭐해 뭐 이러고 막 또 그래요. 그리고 에이 내 집 가봐야지 짐 싸가지고 가고 막 이런 행자님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에요. 내가 집에 있을 때 내가 화장실 청소할 때 이렇게 하니까 난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방식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보다는 여기서 시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시키는 방식 그게 더 편하니까 자꾸 자기 고집을 해요. 저집에 오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동안 있던 걸 다 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다 버려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또 그런 걸 고집으세요. 막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행자들이 계속 나한테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의향자 내가 계속 지적하고 막 이래요. 지적하고 그러면 지적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맨날 지적받고 이러면 기분 나쁘고 계속 그냥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행자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맨날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해요. 왜 자기가 괴롭게 되냐면 그 생각 놓아버리면 훨씬 더 편해지는데 이게 그 생각이 쌓여있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 습관에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그걸 못 내려놓는, 그걸 못 놓는 거 한번 놔보면 알아요. 아씨, 그래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응? 이래도 괜찮네? 뭐 그 별것도 아닌데 내가 했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보면 아주 이게 어디 가든지 간에 이게 하면 자기 생각 내려놓고 일단 하고 해봤는데 이게 더 불편하면 자기식대로 해도 되죠.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하냐면 개박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업에 개박이 돼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에 자기도 모르게 묶여 있어요. 모든 게. 이런 게 뭔가 묶여 있으면 이게 사고가 이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의 원인이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고통의 세계로 자꾸 빠져 들어가요. 이런 입장에서는 고성제 아 집성제를 여기서는 결박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개박이라고 얘기했어요. 개박. 혹은 멸계라고도 얘기했죠. 멸계. 멸계는 뭐겠냐면 멸계는 결국 뭐냐면 이게 다 어제 생각이 오늘 바뀌고 내일 또 바뀌고 막 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죠? 어저께는 내가 위에 있는 짐이고 요 밑에 있는 짐이에요. 어저께 때는 야 이거 청소해야 돼. 여기 닦아야 돼. 그래서 뭐 시켰어요. 뭐 해. 다 시켰는데 그다음 그 다 치웠는데 그다음 날 보니까 오히려 더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거 다시 갖다 놔. 뭐 이러면서 이게 멸계라는 계속 이게 뭔가가 뭐 그렇게 마음도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고 어저께 있던 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을 우습게 보게 돼요. 왔다 갔다 얘기가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자기도 실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이 기준이.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의 믿음 같은 것도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모든 물질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낡아가요. 낡아가고 새롭게 태어난 건 다시 계속 또 낡아가고 하게 돼 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새 제품, 뭐 핸드폰을 샀다거나 뭐 가상자산을 우리가 구입했다더라도 그 물건은 1년, 2년, 3년 쓰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낡아져가요. 우리가 생겨난 건 항상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 다 낡아져요. 계속 쓰다 보면 낡아지기도 해요. 이게 멸계죠. 이게 원인이 돼서 우리를 괴롭게 해요. 이 멸계되는 것들을 없애면 우리가 열반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멸계가 또한 집성제의 원인이에요. 그럴 때는 이걸 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많이 하죠. 애착이라고 해요. 애착. 뭔가를 자꾸 내가 애착하는 거예요. 저걸 탐내고 저걸 자꾸 좋아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집성제의 하나의 예죠.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집성제하고도 같은 거예요. 탐욕, 애착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비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가지가지의 이름들이 다르게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 집성제에 대한 이름들이 이렇게 많죠. 이렇게 또 붙일 수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멸성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멸성제를 보죠. 경자 한번 읽을게요. 모든 불자들이여, 고멸성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에서 혹은 무쟁이라 하며, 혹은 이진이라 하며, 혹은 적정이라 하며, 혹은 무상이라 하며, 혹은 무몰이라 하며, 혹은 무자성이라 하며, 혹은 무장애라 하며, 혹은 멸이라 하며, 혹은 최신 진실이라 하며, 혹은 주자성이라 하느니라. 열반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나은 세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쟁이에요.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이 뭐죠? 항상 서로 다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 안에서도 또 다툼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툼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중생들한테는 이 세계를 열반의 세계를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무쟁의 세계다. 그 다 번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있는 건데 다 사라졌어요. 그게 열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반의 세계 멸성제를 뭐라고 하냐면 무쟁이다. 이렇게도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진이라고 하는, 이진이라면 여일 이자에다가 티끌 진자야. 티끌을 다 여였다. 티끌을 다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티끌은 뭐죠? 번뇌죠. 네, 번뇌를 불교에서는 티끌에 많이 비유를 해요. 번뇌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 이거를 열반이라 한다. 아니, 멸성제라 한다.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상이라 한다. 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상으로 봐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으로 보인다고. 우리 옆에 있는 도반들을 볼 때도 다 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 상들을 다 여여버린 상태. 아까 부처님 명호들이 이렇게 수만 가지로 수억 가지로 우리한테 오시지만 사실은 그 모습들이 전부 다 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한테 동시에 우리 이상형으로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이 상태를 깨달은 상태가, 이걸 터득한 상태가 바로 뭐예요? 멸성제이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 멸성제기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무상이라고 얘기해요. 무상, 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멸성제를 얘기한 게 되는 것. 사람에 따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성이 없다는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수없이 많이 멸성제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사바세계에서 그 열 가지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성제에 대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처방전이잖아요. 예, 처방전을 내신 도성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불자 여러분들이요. 도성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에서 혹은 일승이라 하며, 혹은 치적이라 하며, 혹은 도인이라 하며, 혹은 구경 무운별이라 하며, 혹은 평등이라 하며, 혹은 사담이라 하며, 혹은 무소치라 하며, 혹은 수성이라 하며, 혹은 선인행이라 하며, 혹은 십장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열 가지 이름을 내 있어요. 사바세계에서 도성제에 대한 얘기들을 열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도인 하면 이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끌고 간 이게 누구냐면 우리처럼 잘 저 뭐 이게 아직은 자성을 잘 못 보고 힘이 약했을 때는 누구를 따라가면 됐나요? 도인. 이게 이끌 도자에다가 이끌인 자 이게 끌어주는 자거든요. 예. 부처님의 이끌어줌 가르침에 따라서 그 이끌어줌을 우리가 따라가면 이 세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중생들한테는 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성제를 이렇게 얘기해도 하고
구경 무분별이다. 이기면 분별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건 비싼 거고, 이건 싼 거고, 저건 좋은 옷이고 나쁜 옷이고, 이건 예쁘고, 이건 밉고, 뭐 이런 분별들을 되게 많이 하는 분은 원래 부처님 자리는 어때요? 그런 자성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예쁘고 밉고 또 뭡니까? 뭐 그런 서로의 반대되는 개념들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구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 구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자꾸 분별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수행을 자꾸 쌓아나가게 되면 결국은 여성제에 오를 수 있다니. 이럴 때는 뭐냐면 구경 무분별이에요. 구경에 분별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도성제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평등이다 얘기하면 우리가 다 모든 게다 평등한데 그걸 불평등하게 자꾸 보는 사람은 이걸 자꾸 평등한 세계로 자꾸 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걸 여의게 되면 결국은 평등한 세계에 들어가게 그걸 추구하게 되면 여성제에 이르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되는 거죠. 이게 각자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이름들이 다 다른 거예요. 도성제도 이렇게 이름이 다르죠. 아, 평등 얘기 나오니까 평등 얘기했잖아요. 그 평등 하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부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죠. 부처님 본분 자리에서 보면 다 평등해요. 우리 누구 하나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누구 하나 천대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다 귀중한 존재들이고 다 귀중하게 대접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차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나쁜 짓 많이 하고 이렇게 분별점들이 있잖아요. 차별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도 뭐 윗자리가 있고 아랫자리가 있고 이거 다 이렇게 차별들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걸 두 개를 혼동해서 가끔씩 보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원칙은 다 평등한 걸 추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원래 불상 자리에서 봤으면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죠? 저기 밑에 있는 꼬마가 저 할아버지한테 야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로 평등하니까 뭐너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차별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되는데 다만 어쨌건 그런 것들 너무 차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평등한 세계를 자꾸 하려 돼요. 그거보다 누구 그런 차별성에 강조하다 보면 뭐냐면 이게 상들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막 이런 경향들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 자리를 자꾸 보고 이러다 보면 평등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남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 지금 할아버지 위치,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 보면서도 절대로 나보다 밑에 있는 위치라 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겨요. 왜? 평등한 자리를 자꾸 보게 되면 우리 저 누구든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평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도성제에 평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성제에서 마지막에 된 10장이라는 10가지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 되는데 이거는 뭐 10장 저 뒷부분에 가서 나오겠지만 뭐냐면 미등과 계의 뭐 저장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성제가 가려면 미등과 계, 그다음에 그걸 뭐 나쁜 걸 했으면 부끄러움 아는 것,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모든 그 보시지계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보배의 장이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걸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여성제로 갈수 있는 거예요. 도의 깨달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도성제를 10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의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 가지 사바 세계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사바 세계 중에서 사바 세계의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밖에도 동방 미륜 세계나 그 밖에 많은 세계들에서 사성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름들이 다 사성제 이름이 다 다르게 지금 나와요. 뒤에 준준준준준. 이게 법문이 사성제 똑같은 사성제를 설명하는데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으시다. 환희 세계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겠죠. 이렇게 다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그 전부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성제를 설명하는데 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중생들한테 동시에 딱 맞는 설법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는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한테 딱 맞는 설법들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중생들이 딱 맞춰서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의 업이에요. 구업이고, 그래서 사성제품에 이렇게 많은 사성제가 나온 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성제품 끝인데요. 끝에 제가 한번 하고 볼게요.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시방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저 일체 세계에도 또한 각각 이와 같은 시방 세계가 있어서 낱낱이 세계 가운데서 고성제를 말하는데 백억만 가지의 이름이 있느니라. 백억만 가지, 지금 한 얼마 몇 개 안 했지만 많은 얘기 했지만 그것보다도 백억만 가지나 있다는 얘기, 더 사성제에 대한 얘기들이, 고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집성제와 멸성제와 도성제를 말하는데도 또한 각각 백억만 가지의 이름이 있으니 모두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그로하여금 조복해 하려 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요, 그 중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 중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게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옆에 한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다르게 얘기했고 나한테도 다르게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할게요. 부처님의 음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처님 음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음이라고 얘기해요. 원만한 원자에다가 음자 써서 원음 이렇게 얘기해요. 원음이 뭔지 아시냐면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세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중생들이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말 아무것도 몰라요. 미국말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중국말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각양 세계 각각의 사람들이 여기 꽉 차 있다고 하세요. 근데 부처님은 한마디 하시는데 전부 다 뭐죠? 이게 번역기를 귀에 꽂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죠?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런 걸 우리는 원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뿐만 아니라 뭐냐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얘기하는데 고차원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고차원적인 말로 바뀌어서 그렇게 들려요. 아직 저차원, 아직 근기가 낮아서 밑에 있는, 아직은 근기가 낮아가지고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 맞게 근기로 들려요. 이게 뭐죠? 번역을 누가 해가지고 막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동시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게 다 여기 뭐 한 1,000명, 2,000명, 뭐 만 명이 있다 그러면 만 명한테 다 부처님 한마디를 하시는데 다 자기의 근기만큼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구업이고 부처님의 업이거든요. 사성제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모든 중생에게 다 맞게끔 근기에 맞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성제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얘기로 펼쳐진다. 근데 부처님을 내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아듣고 있는 부처님 말씀, 내가 알아듣는 만큼 알아듣고 환희심 내고 이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 내가 이게 한 게 아니고 누구보다는 내가 이게 차원이 좀 낮은 건데 이거 해 말아 뭐 이런 게 아니고 나한테 맞고 나한테 좋은 거면 그대로 열심히 실천에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결국 그런 실천에 옮기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지금 출발은 비록 미비하고 좁아지만 마지막에 결과는 뭐. 예, 결과물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별성이 시간이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오늘 뭐 두 시간 동안 뭐 두서없이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정리되지 않게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어쨌건 두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높은 단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지위에 오르셔서 끝날 때는 모두 다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예.